아유, 제리가 지근이한테 집에 왔다고 거짓말을 한 것일까? 그래도 멀리 안 간 게 다행이야. 차가 발견된 데가 영종도 부근이라니까. 잘하면 근처에 숙소 있을 것 같아.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진지하게 혜리를 붙들고 솔직하게 다 말해볼 것을. 그 시우미한테 기어이 사과 바깥도 갔나가 정말로 어리석었단 게. 그런 말 하지 마라. 다 내 잘못이야. 내가 어머니 걱정한다라 말을 못해서 일을 이 지경으로 만든 거야. 내가 그 어린 것 떼어놓고 울음에 병고만 가지 않았어도 어찌든 포대기 없고 떼어놓지 말았을 것을. 말도 못하는 그 어린 것이 처음에 안 돌아온다고 얼마나 원망을 했을 것이오. 내 새끼 가슴에 상처기를 준 것을 생각도 안 하고, 그러고도 내가 무슨 어배라고. 지난달 대비해서 배달 매상이 많이 올랐다. 주문량이 두 배로 늘었잖아. 남순이 방송에 간간이 과일 파라다이스 나간 게 홍보 효과 아주 톡톡히 봤네. 이 정도면 수박이랑 포도도 산지 직거래 계약금 마련할 수 있겠어. 어, 나오셨어요? 아줌마는요? 기운 좀 차리셨어요? 아이고, 혜리 찾으러 갔다. 에? 남혜리를 왜 찾으러 가요? 집에 들어갔던 거 아니었어요? 그것이 거짓말이었나 보더라고. 영종도 어디에 혼자 가본 모양이요. 그럼 연락은 됐대요? 차만 발견됐대야. 수세미가 왜 혜리 아베랑 찾으러 갔어? 아무 일 없어야 하는데. 사장님, 경찰 말로는 여기서 차가 발견됐다는데요? 아, 그럼 이 부근에 있단 말인데 자네도 좀 찾아보게. 네. 아유, 나 저거 좀 가봐야겠어. 같이 가자고. 300일로 뭐 하는데 전화를 한 거야? 아유, 말씀 좀 조금 여쭤보겠어. 나가 딸아이를 찾는데요. 아, 저 어젯밤에 투숙한 손님 중에 20대 후반 여자분이 있었나요? 어쩐지 어제 좀 이상하던데. 아이고, 여기 묵었나고 말. 저 손님 방에 좀 같이 올라가 볼 수 있을까요? 안 그래도 지금 문을 따려고 하던 참이었는데 301호 투숙객이 체크아웃도 안 하고 전화도 안 받았어요. 혜리야.